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8월 30일 화요일 아침 증시 셔터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차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진짜 또 많이 와요. 예. 네. 가을을 재촉하고 있긴 한데, 시원해져서 좋죠. 근데 와도 좀 너무 많이 오지 않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금치 값이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시금치 한 단에 8,000원. 과일 값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과일도 사실 당도도 좀 떨어지고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인데 추석 물가 걱정이 조금 되긴 하네요. 과일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선물도 좀덜 들어올 것 같고. 그쵸. 뭐 그래도 추석 때는 조금 쓰지 않나요? 그쵸, 그쵸. 좀뭐 걱정하지 않고 좀 쓰는데, 아니 걱정을 안 하고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사는데 물가 걱정도 조금 되긴 해요. 과일 가격이나 이게 또 주머니 사정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막 사과 선물할 거, 이제 뭐 샴푸 세트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또 많이 개인적으로. 올랐을걸요? 그런 것들도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다 같이 네. 많이 올라가지고 뭐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와서 다들 올해는 물 조심해야 된다, 또또또 빕니다, 이런 얘기들 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날씨 얘기 살짝 해봤고요. 비 조심하시라는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기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배터리에게 가져와 봤습니다. GM에 이어서 혼다까지 사로잡은 LG 배터리라는 기사 제목이었고요. 국내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혼다가 손을 잡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첫 번째 한일 합작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내용이었고, 원래 보통 일본 기업들이 이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쵸, 파나소닉이랑 파나소닉이죠. 계속 이제 네.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LG의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었고, 혼다가 일본 완성차 업체 중에는 전기차 전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역시 좀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손 잡은 거 보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나소닉도 사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거고, 그리고 뭐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벤더를 다변화하려는 목적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1위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뭐 어떻게 못하겠죠? 이거는 사실 되게 기쁜 일이고,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굉장히 좋아요. 예, 외국인 수급도 참 좋고, 이대로만 좀 올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고요. 결국은 많이 이제 성장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경쟁을 어떻게 잘 극복할 건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은 결국은 성장을 할 건데 1등이 다 잡아먹겠죠. 1등이 결국은 반도체도 그랬었고 뭐 지금 뭐 태양광 이런 쪽도 사실 뭐 하위 업체들 다 고사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IRA 법안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쪽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집중도 자체가 다르고, 뭐 SK는 SK온 상장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셀 업체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되게 강한데, 네. 주가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이네요. 수급은 둘다 네. 강한데 주가는 LG가 더 강한 이유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뭐 순위에 있을 거고, 캐파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 진출의 속도에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LG가 사실 미국 향이고, 네. 미국 쪽이고, 삼성 SDI는 이제 독일 쪽, 뭐
BMW 이쪽이랑 좀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되게 반가운 기사, 네. 약간 자랑할 만한 기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기사는 비슷한데 약간 걱정되는 언급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부분을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우리 정부 합동 대표단이 급히 미국도 찾아가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 의회를 설득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을 내긴 힘들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서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뭐 2, 3년 정도 유예해달라 이렇게 뭐 법안 수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라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배제됐다라는 이야기 듣고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 공장 짓지 마 미국에.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우리는 퍼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네. 가장 세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IRA랑 뭐 크게 관련이 없고 원자재도 뭐 중국산 뭐 쓰는 것도 없을 거고 그러면 미국이 화들짝 할걸요. 자동차 공장 안 지으면 그래? 뭐 그러든가 GM 포드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성질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미국도 저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한국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좀 강하게 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냥 막 미국 눈치 보고 아우 그래요 뭐 이거보다는 강하게 한번 나가줘야 그래? 뭐 FTA 이거 위반 아니야? 이거 막 그렇게 제소도 하고 네. 제소도 하고 뭐 미국 이제 생산기지 건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보겠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재고해보겠다 이런 뭐 언론 플레이도 좀 한번 좀 하고 그래야 미국이 지금 사우디 봐요. 사우디 뭐 증산 안 해 감산해 한다고 하니까 뭐 미국이 어떻게 못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진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인도 보십시오. 인도 그 가장 강한 이제 미국이랑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 할 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이건 뭐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화가 나긴 하네요. 네. 미국한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막 바이든 우리나라 와가지고 왔을 땡큐 때. 땡큐. 그러니까요. 아,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들 그때를 많이 생각하셔서 많이들 분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참 수익을 내도 배가 아프고 손실을 내도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8%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역대 최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금액으로는 77조 정도 평가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 해외 마이너스 12%, 국내 채권 역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이제 다만 같은 기간에 다른 나라의 연기금 운용 수익률과 비교를 하면 좀 양호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회복을 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4% 수준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절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 모든 자산이 다 박살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제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같이 떨어졌어요.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이거는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고 금융시장이 약간 이상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었던 거라고 좀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이게 내 돈인데 네.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상당히 잘했다라고 뭐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 욕할 게 못 돼요. 국민연금 욕할 게 못 되고 국민연금 매니저들 성과금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 아픈? 배 아픈 게 아니고 굉장히 비난이 들끓을걸요? 뭐 이게 국민 돈인데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 정도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 연봉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대우를 좀 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아직까지 뭐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거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격려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늘 그래도 비교적 관대하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요? 네. 그러게요. 제가 아직 그 받을 때가 안 돼서 그런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는 다 봤고요. 시장 출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16포인트 상승해서 2,443포인트. 뭐 어제 미국 증시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엄청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5포인트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 150은 지금 거의 0.7%,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11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사실 아주 크게 떨어질 것도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간 거에 대한 키 맞추기였다. 어제 미국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빠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아주 강한 이제 뭐 상승도 없겠지만 과도한 비관도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출발 굉장히 좀 반가운 그런 상황이고요. 뭐 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덜 잡혀서 좀 더 빠진 거고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 오늘 기사에서 소개해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은 2.6%나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 좋은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좋습니다. 1.3%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기사에 소개된 내용들 다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은 그 전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뭐 한국항공우주 기존에 주도했었던 종목들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보면 코스닥 150이 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뭐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HLB 다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뭐 천보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뭐 2%, 1% 후반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까지 오늘 뭐 게임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370억, 외국인 기관은 360억, 17억 원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얘기했는데 연기금은 소폭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이 178억 원 순매수,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천억 원대 순매수 해주고 있고 개인 기관은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출발 우리 시장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장은 좀 분위기 어땠습니까? 미국장은 뭐 금요일날 하락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대충 이제 감을 잡았죠. 대충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날 그 인터뷰에서 잭슨홀 이후의 시장 반응에 행복하다. 잭슨홀 이후의 시장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 반응에 행복하다라는 반응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식이 빠져서 행복해요. 되게 당황스럽죠? 그죠, 뭐지? 지난달 FOMC 이후에 주식시장 랠리를 보고 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왠지 시장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지금 연준의 생각이에요. 우리 아니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맞다고 하면서 시장 끌어올리냐 이거거든요. 너희가 시장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 잡기 더 어려워지는데 너무 앞서간 시장에 연준이 화가 난 거죠. 연준이 화가 난 겁니다. 그게
잭슨홀에 나타난 거고, 아마 FOMC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75BP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70% 이상 넘어갔습니다. 여기다가 100BP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은 아마 FOMC까지 덜커덕덜커덕 거릴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으니까, 긴축 강화? 이거 확인을 했으니까, 뭐, 여기서 더 엄청난 충격이 온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걸 가지고 연준이 긴축을 끝내니까 우리 위로 올라갑시다. 주가 올립시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댈러스 연은에서 8월 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2.9가 나왔습니다. 8월 달엔 마이너스 22였는데, 4개월 연속, 5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유틸리티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조금 올랐고요. 그거 제외하면 다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시장에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격이 오래 가진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미국 증시는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을 어느 정도 반납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상승 반납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 추세의 반등이라고 보지는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지표를 보면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7BP 상승했습니다. 3.1% 다시 올라갔고요. 미국채 2년물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랐어요. 이게 뭐 3.4%대에 있으니까 이게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단기 역전,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장기물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내려줄 가능성 단기간엔 높지 않을 것 같네라고 하면서 장기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기물은 미래의 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미래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미래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기물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경기 둔화 이전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의 금리가 장기 금리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침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채권 시장이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도 쉽사리 먼 미래에도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니까 먼 미래의 금리인 장기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먼 미래에는 금리를 낮춰줄 거야라고 하면서 먼 미래의 금리인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씩 조금씩 축소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제 소폭 하락해서, 아주 소폭 하락해서 이걸 뭐 하락이라고 볼수 있느냐인데, 엔화가 약세를 지속했고요. 유로화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이야기에서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유럽이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유럽이. 뭐,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금리 못 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경기 때문에. 경기 네. 때문에 못 올리고. 제가,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굶어 죽나? 경기가 안 좋아서 굶어 죽나? 금리 한번 올려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잡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유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찝찝한 상황이에요. 유가가 4%나 올랐는데요. 지금 뭐, 중동의 정세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 이런 쪽들이 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펙이 감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 정례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유가의 흐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97달러면 85달러에서 벌써 12달러, 10%가 넘게 오른 거예요. 만약에 100달러가 다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또한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펙의 감산, 오펙의 감산, 요거를 잠재워 줄수 있는 게 무엇인지
미국은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건 참 반가운데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비관만, 와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우리 다 죽었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연준이 금리 올리는 거 모르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다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안 믿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올릴 거라고는 안 믿었던.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많이 올렸다가 금방 내려주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파월이 볼커 이야기하고 뭐 계속 올리겠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라긴 했는데 그건 기존의 컨센서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채권 시장도 크게 변한 게 없고 다른 금융 시장이 변한 게 없는데 위험 자산만 아유 금리 안 올려줄 거야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그냥 제자리를 찾은 것일 뿐이지. 아주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시장은 급등은 없을 거고 급락도 없을 거고 바닥에서 올랐다 내렸다 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주도주로 나오는지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16%가 하락했는데요. 이게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엄청나게 또 많이 올랐었죠.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이게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독일의 장관이 독일의 에너지 장관이 당초보다 천연가스 비축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 보호부 장관 이분이 지난 주말 독일의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까지 목표로 한 천연가스 비축률 85%를 다음 달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9월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가스 공급 업계 단체인 GIE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현재 천연가스 비축률은 82.2%. 이게 다음 달 초 목표치가 75%인데 이거를 좀 더 넘겼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재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른 거고 네. 사재기를 해서 비축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실제로 우리가 뭐 겨울이 와서 막 걱정된다 이런 위험은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겨울에 쓸 거를 다 쟁여놨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 걱정이 어제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좋은데 환율 1400원,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데 22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2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아니지만 집행위원들 여기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대장이 나서기 전에 쫄자들이 나와서 우리 강력하게 금리 올릴 겁니다. 그 누구죠? 블라드처럼 블라드 연은 총재처럼 이자벨 슈나벨, 왜 벨이 많아? ECB 집행이사가 지난주 뭐 잭슨홀 미팅에 파울만 간 거 아니잖아요. 예. 지난주 잭슨홀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상화의 길을 계속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슈나벨 이사가 대중들 입장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우려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조기에 그만두는 것 그만두는 등 수위를 완화한다고 예상하게 될 경우에 더 급격한 하향 조정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기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도 이분도 22 집행 이사입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합리적인 정책 선택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50BP 또는 75BP 인상한 모두를 가능한 조치로 논의하는데 열려 있어야 한다. 현재 관점에서는 최소 50BP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어도 50BP는 올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72BP 인상 가능성 유로존이 이게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50bp 이상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어떻게 될까요? 어제 잠깐 패리티를 뛰어넘었습니다. 아, 깨고 내려갔다가 패리티 위로 올라왔어요. 다시. 네. 물론 다시 또 내려가긴 했지만. 네. ECB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뭐 일본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0 밑이란 말이에요. 환율 감안했을 때 굉장히 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뭐 잭슨홀 미팅에 가려서 지금 다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회계감독 합의했다. 회계감독 기준에 미국 기준에 안 맞는 중국 기업도 다 퇴출시켜버리겠다. 미국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합의하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 여기다 중국 정부가 부양책 발표했는데 잠깐 반짝하고 뭐 시장에는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하단을 조금 지지해 주지 않을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받으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매수에 들어갈 타이밍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막 계속 급등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니까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금 팔고 다시 팔고 팔고 네. 그런 전략들을 조금 구사할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제가 2550에서는 계속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2400 초반대에서 2400 초반대에서 아니면 2400이 조금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고 그럼 뭘 사야 되는데 제가 성장주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염동찬 수석이 예. 퀀트 담당하는 염동찬 수석이 뭐 괜찮은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나무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아. 나이테를 보면 네. 나이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죠? 예.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줄이 있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뭐냐면 여기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게 아 이게 펜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나이테가 있고 여기에 좀 두꺼운 요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선으로 이렇게 있고 이게 나이테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요 선이 몇 개이냐가 그 나무의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여름에 나무가 잘 자랄 때 그리고 요 진한 요 부분은 이 두꺼운 이 진한 이 부분은 겨울에 혹한 겨울에도 이제 자라야 되니까 많이 자라진 않지만 여름처럼 이렇게 많이 자라진 않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자란다라는 거죠.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는데 나이테를 보면 겨울에 자란 부분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장주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견고한 기업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구간에서 성장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귀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그러면 모든 성장주가 다 잘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성장의 퀄리티, 그 다음에 성장의 모멘텀을 더한 종목들. 성장의 퀄리티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률이 높은 성장주 선택하는 전략. 이익이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요거가 두 번째 거. 네. 요게 첫 번째. 요게 요건데 성장의 네. 퀄리티를 더했다라는 게 이익률이 높은 성장주. 기업 이익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이익 레벨이 높아서 이익률 훼손 우려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좀 위기가 와서 이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로 가진 않고 그냥 약간 훼손되는 정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물론 2020년 영업이익률 모두 상위 30%에 포함하는 매출액도 이만큼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만큼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요만큼 높은 상위 30% 종목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대한항공, 강원랜드, FNF, GS, 카카오게임즈, JYP엔터, DB하이텍, 롯데정밀화학, 대덕전자, HPSP, 신텍 이런 종목들이 성장 퀄리티, 높은 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에서 조금 뭐 찾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장과 모멘텀. 한국 시장에서는 이 성장 모멘텀이 주가가 좀 좋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서를 읽어보면. 네. 이쪽은 뭐냐.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 모멘텀. 이익이 성장하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과 2분기 어닝 시즌 이전인 7월 1일 대비해서 2022년 영업이익 변화율 기준으로 두 지표가 모두 상위 3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만큼 높아지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만큼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포스코케미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LNF, 롯데쇼핑, SL, 오스템 임플란트, DL, 두산, 현대일렉트릭.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는 수익률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적절히 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 금리 올라가는데 무슨 지금 성장주냐. 물론 그러니까 잘 이제 선별을 하자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성장주가 다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 이익률이 높은 성장주, 그 다음에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장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탄력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75BP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75BP 이번에 올리고 다음이 마지막,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높은 금리가 주는 악영향도 체감적으로 낮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강도가 최고조에 지금 달한 시점부터 성장주를 한 번씩 눈여겨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풀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는 그래도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그래도 봐야 될 성장주가 있네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 이제 성장주도 한번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한번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네. 좀 봐야 될 종목들 오늘은 전략으로 짚어봤습니다. 증시 셧다운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는 대포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앞서도 살펴봤던 LG 에너지 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입에 7개 종목들 어떤 거 있는지 잠시만 살펴보시면 저희 바로 곰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